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걸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 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붙여보니 잘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저녁에 또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 이게 두 번 나오네. 난 유재하 씨가 나레이션 하는 줄 알았어요. 어. 방송이 켜져서 두 번 나오는구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중대 발표. 중대 발표는 오늘도 여긴 흥겨움이 가득하답니다. 왜 자꾸 소리가 들리지? 중대 발표는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어저께부터 그 주변에 어떤 압박도 있고 제 건강 요즘에 체력이 너무 후달려서 운동을 하려면은 몸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금연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금연이 계속 갱신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금연이 성공하면 운동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고 저번에 한 80일까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60일인가 80일인가 아무튼 했으니까 월요일날 지금 금요일이니까 좀 못 가고 월요일날 이비인후과 가서 뭐라고 할까 그 금연 패치 받아가지고 지속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독 현상은 그 남의 도움을 그 받아서 해야 돼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 금연 패치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그 담배 이거 피우면은 뭐 입 냄새만 나지. 아이씨 입 냄새 걱정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커피 마셔야겠다. 담배 피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참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어저께 내내 참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금연 중입니다. 노력하셔서 금연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짓거리 또 하시네. 아유, 이번에는 진짜 최소 석 달 지키겠습니다. 참는 건 쉽다고요? 아, 운동보단 쉬워요. 참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은 내가 몸을 움직여야 하지만 그 계속 지속되는데 금연은 참는 거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금연 그 스코어가 계속 바뀌어요. 올라가는 거죠. 아니요. 어저께 하나도 안 피웠어요. 어저께부터 금연 딱 일어나자마자 딱 오늘 금연 1일 시작 딱 했죠. 그리고 이 금연 패치 그 니코틴을 그 패치로 이게 흡수하는 게 끊기가 훨씬 도움돼요. 그렇게 하면 최소를 잡지 말고 쭉 하라고요? 그럼 도망을 못 가잖아요. 최소를 잡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30일을 정해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아 존내 피고 싶네. 아 좀만 참자. 30일만 지나면 피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30일은 끊을 수 있거든요. 30일 끊기 쉽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정하면. 근데 안 정하면은 하,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 어? 해야 돼. 이거 나 죽을 때까지 이거 뭔 소용이야. 이게 흔한 그 금연한 사람들의 이제 흔한 그 자기합리화죠. 하,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어떻게 참어? 그냥 어? 그냥 빨리 그냥 조금만 살고 그냥 다 피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뒤지는 게 낫지. 이러고 그냥 피게 돼요. 그게 이제 흔히 이제 걸리는 이제 흡연자의 금연 그 자기합리화인데 기간을 정하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지키기 쉬워요. 하, 좀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피울 수 있어. 다시 피우면 금연 왜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금연을 자주 해주는 게 안 한 거보다는 낫대요. 안 한 거보다는 낫대. 그리고 일단 그게 중요해요. 목표를 지켰을 때 그 얻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근데 저번에 목표 두 달인가 성공했어요. 50일인가 60일인가 80일인가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잡아야겠죠. 어, 두 달 지켰는데 뭐 이번에 뭐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한 달 이러면은 안 돼요.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달 하겠습니다. 세 달. 세 달 해서 그 전에 담배를 피운다. 90일 전에 담배를 피운다. 이러면은 제 삶의 낙인 방송을 90일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주 가는 카페도 이제 그 노출이 됐고 그 흡연하는 거를 그 걸리기가 쉬워요.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믿으셔도 됩니다. 제 그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는 믿으셔도 돼요. 뭐 금연한 40 며칠 차 이러면은 40 며칠 진짜 안 피운 거예요. 어차피 집에서도 못 피워요. 아셨죠? 아, 여러분들 그 방송 보는 건 여러분들도 재밌겠지만 저도 재밌어요. 방송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굉장한 손해예요. 그리고 그 힘든 거는 나누면은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힘들다. 아, 막 금연을 실패해가지고 막 힘들어. 그럼 여러분들도 동참하셔가지고 고통을 좀 분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제 퀘스트가 관전 퀘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슬픔은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아니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저 17급은 아예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그 제가 금연을 성공하면은 방송은 그냥 당연히 하잖아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시면 돼요. 맞추면 가보십니다. 뭐냐 이건? 졌네? 뭐야? 후원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후원. 좋아. 아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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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라. 사실 저도 야생을 좀 했어요. 어저께인가? 그
카드 보상 이번 달 받으려고 그냥 정규전 하는 건 좀 심심하고 야생 좀 했거든요. 야생 그게 있더라고. 야생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야생 상태가 어떤지. 좋아. 감사합니다. 이거 했어요. 한판 했었는데. 네. 네, 카드패에서 흑기사 나왔네요. 야생으로 20등급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카드 받으려고. 원래 23급인가? 네, 야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 이제 시작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열받아가지고 정규전만 블리자드에서 밀어주겠지 해가지고 막 야생 카드 다 막 갈아버리고 뭐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못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홍차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야생의 밸런스가 어떤지 파워 인플레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뿐하게 N개품 걸어주고요. 일단 수수께끼 도전자가 잡힌 거는 굉장히 좋아요. 좋고 요쯤에 이제 한 2코스트 3코스트 이제 병력 소집 요런 거 잡히면 굉장히 좋겠네요. 주룡 던져줘야 되는데 아 병력 소집 제발 잡혀라. 병력 소집 10승꼬 들어있죠. 어? 미친 미친놈 터졌다. 쉬어갈 리가 없지. 쉬어갈 리가 없어. 쉬어갈 리가 없지. 좋아 좋아.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저렇게 카드를 뽑았으니까 당연히 염구 뭐 이런 거 있겠고. 이제 환영복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동전. 동전을 왜 썼을까? 내기대기 누대기가 있을까? 아, 고서. 참 개새끼네, 저거. 다음 요거 나가야 되니까 걸어주고요. 버림도 없다. 굉장히 아프지. 아 시작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거 미친 새끼 저거. 누구? 할 필요 없다. 승리는 자네 것이었어. 솔직히 패가 너무 잘 잡혔어, 저 친구. 저 친구 패가 너무 잘 잡혔어. 아, 원래 투기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 열 받아가지고 계속 하게 되네. 라고요. 뭐라는 거야? 다짜고짜 레스토랑 밥 한 끼 사줘요. 이따가 하니까 오늘은 제가 안 되겠는데요? 영예롭게 싸우리라. 아저씨, 히오스 하다가 정신 이상해졌어요?
흑마니까 이거 가져가지 말자. 겸이 개품. 아, 경쟁심 뺄까? 열받는데. 아니, 있긴 있어야 돼. 개품. 저녁? 아, 저녁. 아, 주말? 주말, 주말도. 미치. 다시 채용하네. 야생인데. 오늘 방송 좀 하다가 모르겠어요. 안에 오면은 밥 먹으러 가다가 뭐 해야 돼서. 원하는 게 뭔가. 좋아. 지나가겠죠? 지나가겠지. 난 때려주고 맹치고. 오? 깨트려 놓자. 좋고요. 소리 지르지 마. 왕초?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좋아. 임무를 내려주시오. 무기는 아껴. 대법관 나와라. 대법관. 다음 요거, 요거 신성화를 딱 때리면서. 이건데? 아,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머리 썼네. 요즘에 참여 안 쓰는데, 머리 썼어. 지난 이거 뭐야? 살려줘! 신성화를 하고 때리면은 찍기가 좀 남아. 근데 때리고 하면은 때리고 밀면은 그래도 뚫리네. 그리고 그냥 하면은 때리고 그래도 뚫리네. 똑같네. 좋구요. 개품. 영추초?
아, 반갑습니다. HBS21호님 반가워요. 원하는 게 뭔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살려줘! 그걸로 때려? 왜? 이걸로 안 때리고? Why? 그리 교환해 주려고? 교환해 주려고? 뭐 좋지. 교환해 주면 좋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 명령만. 아, 이거 왜 나왔냐? 어차피 코스트 남으니까. 내가 누구냐고? 알 필요 없다. 응? 없어요? 감을 파박 없어? 엎드려. 파마약이 부족해. 파마약이 떨어진 건 저도 좀 오랜만에 보네요. 파마 잘 안 떨어진데 늙어감이? 아. 그럼 요거 발라서 하지. 좀 그랬나? 그러면 아, 압도적이니. 잡나? 아, 잡네요. 잡아. 요거 나가고 요거 나가기에는 그러니까 요거 나가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투기장 하려고 했는데 야생 잠깐 보여준다는 게 빡쳐가지고 하게 되네요. 야생인데 그 추가된 카드가 많네요. 실제적으로 그 뭐야 고놈하고 뭐 그런 거 잘 안 쓰네. 아, 이거 누가 갑니다 이거. 아, 누구 아니 아 금단의 씨. 아, 나 신성화 다 썼는데. 좋아요. 어림도 없다. 전장으로. 못 들게 해볼까? 어차피 다음 턴에 잡을 수 있으니까. 진짜 개같죠? 이거 진짜 개같은 카드야. 이건 진짜 내가 오랜만에 야생하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아, 이거 진짜 개같은 카드야 이거. 하, 말도 안 되는 카드였어 이거. 이게 한 20급 정도 되면은 야생이지만 그 모험모드랑 그거 옛날 거 안 뚫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침묵까지 너프가 돼가지고 이 누대기 뚫으려면은 올빼미도 없어요 요즘에. 뭐야 이거. 어림도 없다. 아, 잘못했다. 이거 받고 그냥 쐈어야 했는데,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 아, 이것도 때리고 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정의를 위해. 근데 이건 잘 나가네. 잘 쏘네. 바나나 드립은 이제 그 혼밥 만화. DC에 이제 혼밥 만화라고 있어요.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 재밌다. 혼밥하는 찐따라 잘 안 들리는 걸? 그 뭐 그런 대사 있죠. 여기 뭐 어? 뭐 순대국밥 뭐 단 하나 뭐 오빠는 혼밥하는 찐따 주제에 거짓말까지 치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우서 그 상대는 리아드린. 뭐라고? 어차피 담배 필 거라고 그래서 잘 안 들리는데. 뉴구 가져갈까? 뉴구 가져가죠. 뉴구 가져가죠. 뉴구 가져가야 돼. 조지아 저거 사 마시는 게 아니라 조지아 업체에서 협찬으로 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조지아를 많이 먹어서 조지아에서 선물을 줬어요. 아,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반갑네. 이 퀘스트. 여러분들 숨이 턱턱 막히는 이코스트의 숨이 턱턱 막히는 이거. 당신의 승리 항복할게. 이거 보니까 나갔어. 거민 보니까. 오 이거 좋다.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노베! 노베 하지 마세요. 와 1코스트 미쳤다. 도끼 나오려면 나와. 상관없어. 도끼 나와도 돼. 근데 이거 왠지 손님 같아 보이는데? 손님 느낌 나죠 좀. 손님 느낌 나죠. 끼 끼끼 도끼. 오 손님 아니야? 미쳤다. 이걸 안 잡아? 그리고 동전 쓰고 이걸 써? 생각해보니까 동전 쓰고 이걸 왜 해? 와 역겹다. 내가 봐도 역겹다 이거.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솔직히 요즘 메타 게노제만이냐 자구냐포 그립스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툭툭 치면 돼요. 그냥 그 휴대폰 문자하면서 그냥 뭐 코스트 4 코스트 4 숫자 4 뭐 있지 이렇게 벌목기 이거 4 코스트구나 4 그럼 내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파마가 원래 이런 덱입니다. 아까는 자꾸 이제 1코스트가 안 잡혀서 그랬는데. 달려? 달리던가. 달릴 거면 달려. 애기로 1딜씩 넣으세요, 그러면.
엎드리고 안 갚고 난투? 난투에도 새로운 비밀. 아, 안돼 안돼. 노력 중 황금이래. 이거 한번 보여주고 가자. 니그 니그 니그?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아, 구독 감사합니다. 클라우디오 0202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안에 큰 일이 생겼어요. 참외 이거 빼자. 참외. 참외 빼자. 이거 좀비 이거 좀비 이거 필요한가? 좀비 뺄까? 좀 참외 하나 빼고 좀비 넣자. 좀비. 좀비 두 개 넣자. 계열밖에. 집에 큰일이 생겨서 오래 못하겠는데. 명예롭게 싸우리라. 내려주십시오. 구원을 하면 안 돼. 인기품. 이번엔 성공할 거야. 아, 이거 쓰기 싫은데. 톱망. 아, 이들이야? 아씨, 괜히 썼잖아. 정의를 위해.
아이 방송 오늘 못하겠다 지금 정신 사나워서. 뭐하는 거야? 뭐예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정의를 위해. 요그사론 흑마인가? 와 이거 개같다. 이거 지금 나이사도 너프돼가지고 진짜 개같거든요 이거. 이거는 개같지. 이거는 영착 써도 개같아. 이건 영착 써도 개같은거야 이건. 야 영착도 없어? 이거 개같겠다. 이거 개같다. 이거 개 같다 이거. 개 같네. 안 되겠네. 안 되겠다. 이거. 개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다음에 이제 황천 각인데 황천 분명 있을 거야 얘. 100% 있어. 황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네. 카드 세 장 쓰고 부활 그리고 안가품. 이걸 썼기 때문에 의심을 못한 거야. 박사분한테 카드 몇 장 썼냐? 카드 한 장에만 세 개 쓰고 찌꺼기가 이제 그 뭐야 그걸로 교환되고 하수인 그 아르거스랑 이렇게 교환되고. 개덕이네. 아 근데 저 지금 방송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재밌었고요. 저는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뭐 접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아무튼 저 금연 시작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미안 나감 미안해.